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곤충농장 늘푸른팜입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소라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저번에 촬영했던 거랑 현재 지금 환경이랑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코코피트를 사야 되는데 아직 그 배송이 안 와서 깔아주진 못했고요. 현재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서 애들이 활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먹이도 이제 놔두니까 이렇게 회집어 넣고 먹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청계천에서는 일반 축축하게 담수물에다가 그 바크 있죠? 그러니까 나무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같은 거를 깔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먹이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딱 여기 와서 제가 해수물을 주니까 해수물이 하루 만에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해수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은 불상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소라게 한 마리가 다리가 부절이 되었어요. 부절이란 말은 이게 잘려 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제가 하나씩 빼볼게요.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유목이 필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기 안에 가득 숨어 있죠. 다 인도 소라게예요. 일부러 인도 소라게만 구매를 했고요. 뻘뻘뻘 움직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좀 이제 거기보다 이제 애들이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소라게는 보통 보이는 다리는 6개죠. 원래는 절지류다 보니까 다리가 8개야 되는데 갑각류죠. 갑각류. 절지류는 아니죠. 절지류는 제가 어제 잡았던 진해가 절지류고요. 자, 얘네들은 다리가 일단 8개예요. 근데 지금 그 두 개는 여기 뒤에 보시면 요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있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소라 껍데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 몸이 이렇게 지탱이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육안상은 보이면 총 6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집게발 두 개 있고 이제 움직일 때 쓰는 다리가 4개가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마리가 얘네요. 다리가 하나가 잘려 나갔어요. 이렇게 뭐 제가 충격을 주거나 해서 잘린 게 아니고 이게 싸우다가 이게 잘린 것 같은데, 요 사이즈는 일반 조금 소자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라서 탈피를 좀 자주 안 합니다. 탈피를 자주 안 해서 좀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게 좀 좋은 환경에 키우다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얘네들이 쉘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쉘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급해서 제가 포항 송도 바닷가, 제가 지금 포항에 살거든요. 송도 바닷가에서 급하게 이렇게 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금 제가 다녀왔어요. 축구 안 보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꽤나 크죠? 좀 볼까요? 얘가 있는 공보다는 면적이 큽니다. 단 소라는 좀 작아요. 작은 편이지만은 얘네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쉘이 좋은 쉘입니다. 얘네들 그 뒤에 내장기관이 있는데 그 내장기관은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게끔만 되면 돼요. 단 요 앞에 나온 다리랑 집게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들도 편안함을 느끼고요. 여러 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10마리지만은 좀 10개 이상 넉넉하게 놔두시면은 애들이 이제 쉘갈이 할 때 뭐 싸우지도 않고 자유롭게 이제 갈아 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요거 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구멍도 크고 얘네들이 많이 선호해요. 제가 3년 전인가 그때도 키웠을 때도 송도 앞바다에서 이건 이쁘죠? 롱롱한 색깔 송도 앞바다에서 가지고 온 건데 굉장히 선호해 하더라고요. 좀 많이 가져왔죠. 현재는 지금 거북이 사료랑 이제 열대어 사료를 같이 줘서 급여를 했고요. 당연히 담수물은 있고 해수물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얘는
다리가 하나 없는 녀석인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탈피를 여러 번 해야 되고 회복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접시에 가서 이게 물을 떠 먹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지저분하죠? 한 번씩 봐가면서 자주 갈아줘야 돼요. 애들이 활동력이 좀 많이 좋아졌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쉘이 굉장히 깎여졌죠. 얘 많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지금 바로 쉘갈이는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저번에 해수물 만드는 팁을 알려드렸죠. 저게 지금 제가 그때 알려드린 게 1리터 기준에서 36.5g이었죠 그게 대충 염도가 2.023에서 2.025 정도 나옵니다. 해수염마다 다 종류가 다르지만 비슷하게 나와요. 그 이상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얘네들이 그걸 먹고 또 다시 담수물을 먹으면서 몸에서 컨트롤을 해요.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쉘을 보는 것 같은데 쉘갈이는 아직 안 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 꺼내놓고 지금 만지고 하다 보니 적응을 지금 또 못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쉘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쉘이 만약에 없고 이렇게 소라게만 있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른 애들 거를 뺏어가요. 그때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부절이 되거나 이게 폐사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미리 이렇게 쉘을 많이 구비를 해 두시고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더 큰 쉘로 바꿔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인데 여러분이 만약 키우신 사이즈가 작거나 그럴 때에는 빨리빨리 허물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코코피트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많이 일단 깔아놓는 게 좋으시고요. 얘네들이 허물을 벗을 때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몸이 아주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코코피트를 가득 올려놓으시고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네, 파고 들어갔다고 해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허물 벗었는 거를 얘네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걸 먹으면 좀 더 몸이 빨리 단단해지고 칼슘 섭취 역할도 하지요. 애들이 여러분도 안 보이시죠? 여기서 난리입니다. 난리. 인도소라게도 발색이 좋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청계천에는 그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1번 마디가 다 부절이 된 상태라서 좀 이제 허물을 벗으면서 탈피를 하면서 이제 복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래도 청계천에 있을 때보다 밥도 먹고 해수물도 먹어서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빨리 제가 이제 어항에다 옮기고 코코피드도 빨리 깔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여기 보시면은 파고 들어간 녀석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허물을 벗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왜 이러나? 파고 들어가고 있네요. 요런 녀석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왜 들어갔냐고 꺼내시면 안 돼요. 요 녀석이 꽤나 이쁘네요. 핑크색. 약간 핑크색인데 여기 있는 애들은 또 싸우네요. 아이고 여기 쉘이 그렇게 많은데 일단은 얘가 제일 걱정입니다. 부절도 됐고 이만이 좀 나왔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힘도 좀 없어 보이네요. 요런 애들은 좀 되도록이면 빨리 쉘갈이를 하고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바닷가에 갔을 때
갑오징어뼈가 있어요. 갑오징어뼈를 보통 사용할 때에는 새에 이제 새한테 앵무새 종류 있죠? 그런 애들한테 칼슘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말려서 새들한테 줘도 되고요. 얘네들한테도 칼슘제 역할도 합니다. 그거를 곱게 갈아서 이렇게 사료에다가 이렇게 솔솔솔 뿌려 주시면 돼요. 굉장히 칼슘이 많고요. 오늘 이렇게 쉘도 가져왔는데 지금 촬영하면서 애들이 쉘 관리를 안 하네요. 확실히 돌아다니기만 하네요. 굉장히 많죠. 얘네들은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해야지만 수명도 오래 살고, 네. 혼자 있으면 오히려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해수염이 중요합니다. 해수염이 중요한데 31리터에 36.5g을 섞어서 이제 흔들어줘서 네, 보관하셨다가 이제 급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돗물도 주셔도 되죠. 주셔도 되는데 이제 불소라나 염소, 불소염소? 네, 그런 성분이 이제 미생물들을 죽이는 성분인데 그걸 날려보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한테 급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먹이는 제가 전 유튜브에 올린 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뭐 과일 종류는 바나나도 잘 먹고요. 네. 열대 과일 종류 그런 것도 잘 먹습니다. 네. 쉘가리를 오늘 안 하네요. 제가 또 이제 저기 따뜻한 곳에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쉘가리를 했겠죠. 일단 요렇게 제가 한번 놔둬보고 얘네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도록 해보지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